네, 오늘 전문가들 보합권이 많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테라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베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 한미약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자, 수급이 최근에 코스닥으로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도 코스닥이 좀 크게 나타나고요. 자,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글쎄요, 일단은 우호적인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금 연초 이후로 우리나라의 코스닥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증시장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의 탄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1월부터 시작된 AI라든가 로봇 관련된 섹터들의 초강세,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오고 있죠. 2차 전지가 꺾일 듯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바이오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에 정말로 핫한 부분들, 거기다가 어떤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한 IT 쪽의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소부장단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들이 다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있습니다. 14일에서 19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일에는 CJ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메드팩토 그리고 EDGC와 젠큐릭스 같은 종목들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는 조금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력을 받는 2차 전지 정말로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데 혹자는 밸류가 너무 먼 미래를 남겨온 거 아니냐. 숫자가 과연 이만큼 나오겠느냐라고 의심을 하고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의 대세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부터는 가격 경쟁력을 통한 조금 더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코스닥도 상승세가 코스피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증시 주변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3월 중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뭐 연중 저점을 깨지는 않을까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꾸역꾸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 업종들이 좀 선순환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새벽에 마감된 뭐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되긴 했지만 오늘 밤에 발표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시에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연중 고점 부분에 다다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깊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에도 자금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좀 큰 업종 중에서 자금이 들어왔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라고 봤을 때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도 지수 역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 UAM 관련주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국토부에서 지역 시험 사업을 뭐 준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4월 중으로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검사를 시작하고 연구를 시작해서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UAM,
이 도심 항공교통이죠. 지역 시범사업 준비에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정책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관련주들도 많이 엮여 있고 현대차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UAM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약 14조 정도 규모에서 뭐 2040년 아직 좀 먼 미래긴 하지만 800조의 규모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새로운 섹터 작년에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께서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나쁘게 나오지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UAM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에요. 유압용 관, 이음새, 건설 중장비, 산업 차량, 뭐 군장비, 농업용 기계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업력이 꽤 깁니다. 4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로 해외 메이저 건설 중장비 제조사에 OEM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납품종의 소량 그리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사인 테라 테크노스를 포스코 홀딩스 측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인 투자로 5년 만에 굉장히 큰 금액을 회수를 했습니다. 500억 가까이 회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사업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온코펩이라는 곳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토종 신약개발 전문기업인데 최근에 바이오가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제 혜택 이런 쪽에서 미국의 바이오 투자 행정명령이 나왔어요. 암 분야에서 연구개발의 확대 전략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선포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제 혜택과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임상 이상 후에 제품의 상용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단 하나죠. Made in USA입니다.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면역항원 백신, 혈액암 이런 쪽 계열의 총 7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지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에게는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의 물결은 친환경입니다. 모회사인 CDS홀딩스가 자회사 CDS테크놀로지라는 곳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주력 제품은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세먼지, 우리가 정말로 혐오하는 거죠. 미세먼지라던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인체 내에서 발암물질이 되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아스콘 공장에 사용이 되는 에어 RTO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기 추결식 연소 장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장에다 기계에 설치를 하면서 이런 것들 포함한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물질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쪽에 소형 소각로 1,500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대표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주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3년간 1,800억에 달하는 매출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라 사이언스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바이오 투자 행정명령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UAM 관련주로 베셀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LCD나 OLED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서 이 베셀이 본업에서도 메리트가 좀 있는 기업인데 그 자회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UAM 관련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장 초반에 너무 공격적으로는 접근하시면 안 되고 뭐 시초가 대비해서 5% 내지 10% 정도는 밀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경항공기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UAM 관련돼서 국책과제를 수행했었던 적도 있고 무인항공기 관련돼서 국책과제를 수행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UAM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고 그중에서 이 베셀이란 기업은 어쨌든 지금까지 경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도 지금 참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그래도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베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